오늘은 진안군에 있는 마이산에 왔습니다. 가면서 밥도 먹고 구경도 하겠습니다. 엿고드름. 뭐야 이거? 엿고드름 신기한데? 기온이 영하 5, 6도가 되는 날 얼음 기둥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일어난대. 놀이터도 있다. 저기 숲놀이터. 여기 주차를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식당가가 나와요.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는데 여기가 등갈비 맛집으로 유명해요. 등갈비 거리예요. 그래서 냄새가 막 나네요. 여기 직화. 여기도 직화 등갈비 전문점. 와 이거 봐봐. 이거 대박이다. 많이 났단 말이야. 배가 맛있나? 멜추리 구이도 있대. 여기 뭐 먹으러 오는 데인가 봐. 등산하러 왔다 살이 더 찌겠어. 우리 밥 먹어 여기.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나물이 8가지가 다 다른 거래. 그걸 넣고 비비면 된대. 등갈비랑 목살구이. 와 여기 이런 게 있어? 와 와 갑자기 이런 장면이 펼쳐지네. 화장실 있고요. 돌탑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갑시다. 오리배 태워달라 난린데. 오리배. 그럼 오리배를 타고 싶은 마음을 댄스로 표현해봐. 자 그게 뭐야. 지금 올라가는 길이 두 개라서 이쪽으로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부부공원 5층으로 싸우면 오리배 태워준다. 5층으로 싸우면 왔어. 1, 2, 3, 4, 5. 이씨 그래 인정. 형 뭐 그냥 이거 올려. 그래. 와 천재인데 이 새끼들. 10층으로 할 거 그랬나? 맞아. 오리배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서 탑시다. 이렇게 완만한 길을 계속 가면 돼서 아이들이랑 걷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야 근데 10분이라는데 왜 안 도착하냐 아직? 야 진짜 솜사탕 파는데? 진짜 솜사탕 파는데? 야 이 산속에 솜사탕 아저씨가 있네? 야 받아. 감사합니다. 너 기다려 기다려. 빨리 갑시다. 아저씨 왜 이렇게 안 와요? 저 위에 불상이 있어. 불상. 우리 입장료를 내야 된대요. 성인 3,000원, 중고생 2,000원, 초등학생 1,000원, 단체 2,800원입니다. 아무튼 뭐 70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라고 하네요. 카드 돼? 카드 되는지 모르겠네요. 가봅시다. 와 여기 좀 괜찮네. 피자콘. 귀엽다 이거. 헤드뱅잉 하는 거. 이런 관광지 기념품들 팔고 뷰를 보시면 와 진짜 엄청나. 이 뷰 엄청나다. 이게 세로로 찍어. 뭐야 지금 둘 다 못 찍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잘 찍었어? 하나 찍었어. 아 잘했어. 와 엄청나다. 이 규모가 지금 와 엄청 압도당하는 사이즈. 지진이 나서 저게 무너지면 우리 다 몇천 년간 근데 무너지지 않은 거야. 몇만 년간. 와 이 작품 봐봐. 이렇게 생겼고 드라마 찍은 데래. 옥탑방 왕세자 박유천과 한지민이 제외한 곳이래. 일로 가볼까 우리는? 일로 가보자. 이게 우리인가 봐. 진짜 중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 온 것 같아. 태국 뭐 이런 데. 와 진짜 멋지다. 엄마가
야, 이렇게 쌓아야지. 20층으로 쌓아야지. 자자자자. 와, 진짜 높아다. 와, 돌탑이 엄청나요, 정말. 이건 뭐야? 섬진강 발원지역, 이가? 아. 아, 그래요? 이게 한 번씩 무너지기도 하나 봐. 절대 돌을 올리지 말라고 계속 써 있어. 이게 천지탑이라고? 가장 공들여 쌓았고,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꼭대기까지 왔습니다. 와, 산 봐봐. 이거 거의 뭐 그랜드 캐니언이야. 이렇게 큰 돌을 하나씩 올렸어. 중간에 이렇게 끼워 맞춰 가지고 각도를. 진짜 대단하다. 돌탑이 엄청나다. 엄청나다는 거, 그것도 이렇게 절벽에 쌓았다는 겁니다. 돌탑 잘 봤고요. 이제 속세로 또 들어갑시다. 여기 간판 봐봐, 간판. 약간 그 80년대 그런 경주 수학여행 할 때나 있던 그런 간판이야. 야, 우리 빨리 내려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자. 마이산이 귀 두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큰 돌덩이가 여러 개 있네. 근데 그 귀가 뾰족한 거야. 그래, 거기만 보이니까 멀리서는. 자, 가십시다. 내려갈 때는 이쪽 길로 가기로 했지? 아빠, 이제 오리배 타러. 오리배 타러 가자. 데크로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꼬꼬마들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오리배를 타러 왔습니다. 와, 잉어 진짜 커. 야, 니 키만하다 거의. 그러니까. 와, 진짜 크다 이거. 이거 밑에 거. 이게 재밌어? 테두리로 한 바퀴 돌아보자.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무리하지 마. 이따 못 돌아와. 페달은 10,000원이고요 전동 18,000원인데 현금 결제하니까 잉어 밥을 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물고기 밥을 주면. 물고기 진짜 많아. 여기도 있고 진짜 많아 물고기. 빨리 가자. 물반 고기 반이야. 아, 좋다. 좋아. 내가 입을래. 다리는 이렇게 힘들지만 운동 다 했다 오늘. 이야, 이거 진짜 크다. 우리 탑사 구경은 마쳤고, 다시 상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재밌는 거 너무 많아. 볼거리도 많고. 짜자잔, 대왕 꽈배기. 탕후루 사자. 이거 등산하는데 살이 더 찌겠어. 인절미 여기 하나 봐. 인절미 있어요? 100, 한팩 105,000원, 한팩은 3,000원. 아, 한팩만 해야지. 한팩? 네, 나 인절미 하나 줘봐. 아, 진짜 싸지니까. 진짜 맛있다. 오늘 마이산 와서 탑사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이것저것 먹을 거 사 먹었습니다. 현금만 받는 데가 많아서 현금 들고 오시는 게 좋고요. 아, 오리배도 탔네. 오리배도 재밌었고요. 잉어 밥 주기도 재밌었고, 되게 풍경도 이국적이고 구경거리도 많아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진안 오시면 마이산 구경 와보세요. 안녕. 안녕.